감자공주의 성경 동화. 친구들 안녕. 성경 동화 들려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공주님, 왕자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있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첫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뭐지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이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대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이, 궁금해. 감자공주 이모와 함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출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동쪽 땅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만든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렴. 코끼리, 당나귀, 다람쥐, 거북이, 토끼, 악어, 딱따구리. 아담은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아니야, 다른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저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아니야, 너희는 죽지 않아. 저 열매가 얼마나 맛있다고? 걱정 말고 한 입만 먹어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하와가 보니 그 열매는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와는 그 열매를 따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었더니 아담도 그 열매를 먹었어요. 그날 오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제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구나. 아담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핑계를 댔어요.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하와야, 왜 그 열매를 먹었니? 뱀이 저를 속였어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하와도 변명하기 바빴어요. 하나님은 몹시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은 뱀에게 벌을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은 평생
땀 흘려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아주 힘들게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뱀은 정말 나빠요. 뱀처럼 나쁜 사탄이 나타나도 우리는 훨씬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우리 예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시고 힘드셨지요? 우리 예쁜 아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가들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시느라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을 어머님, 아버님을 위로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예쁘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재미있게 성경 동화 듣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씩씩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해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로운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든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내일도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밤에 잠잘 때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단잠자게 하시고 키도 쑥쑥 커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